자, 그다음 질문은 윤석열 퇴진 촛불화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다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거 재밌는데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해외에서 지금 해외 촛불 행동이 결성하고 곳곳에서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고용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되게 익숙한데 동포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싸우는 거 윤석열 퇴진 운동을 동포들이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해고용수 방류 문제는 세계인들의 공통 문제니까 그냥 이제 알리는 차원으로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내려와야 됩니다를 뭐 독일 사람한테 호소하면 뭐 도움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늘 역사적으로 세계 동포들이 해외 곳곳에서 어떤 조국의 문제가 터지면은 늘 시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목격한 사례가 저는 예전에 이제 중국이랑 대만이랑 싸웠을 때 대만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대만 유학생들 막 여기서 막 집회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시기별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이게 너무 신기한 현상으로 불현듯 다가와서 이게 무슨 우리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냥 외국에 살고 있는데 내 원래 조국, 원래 나라니까 내가 힘을 좀 보태주겠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 외국인인 거예요. 가짜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놀라가라. 영주권은 있지만 나는 정체성을. 심리적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 왔는데 고등학교 동창. 맞다, 한국 놈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똑같아. 사고방식, 관심사, 이게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조금만 이제 그런 얘기를 못했다, 만약에. 혼나, 친구들한테. 미국에 있다고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이러게 있어요. 작업을 각성을 하고 돌아가시겠군요. 걔는 우리나라 국적도 없거든요? 아, 외국인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외국인한테 왜 그러는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뭐라 해요. 미국에 있다고 그렇게 관심 끄고 그러면 안 되지. 막 맞아, 이러고 맞아, 혼내고 막 맞아. 그러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심리적으로 진짜 윤석열 편을 비춰 한국인이야, 한국인. 그래서 우리 본인 대통령 탄핵시키는 기분이 들것 그러니까 같아요. 남의 나라 그렇게 느끼는 대통령이 거예요. 아니라 자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 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윤석열이 엄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있어도 그냥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의식, 민족으로서의 우리 의식이 엄청 강해요. 유대인도 이제 그런 류에 좀 속하긴 하죠. 근데 한국인만큼은 아니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우리도 해외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면 되게 감명받잖아요. 엄청 힘이 되죠. 우리 향수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많이 힘이 되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네. 그래도 진짜 저는 만약에 이제 해외에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응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조국을 응원하는 마음은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 지나가는 그 독일 시민들, 뭐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거는 시위라는 게 어쨌든 선전 효과 아닙니까? 선전 홍보? 근데 거기서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왜 시위까지 하시는 거죠? 응원만 하실 수 있잖아. 마음속에 있는 분노. 아, 그 풀어야 이런 풀어야 되는구나. 되잖아요. 감정 이입하셨을 것 같아. 감정 이입이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짜 한국인은 말을 안 하면 화병 걸리는 사람들이 그것도 또 영향이 있겠네요. 예,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말 뜨거워지시면 이제 조국으로 날라오시거든요. 그쵸, 와요. 촛불을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제이동포 넘어오셨어요. 매주 유튜브를 보시다가 촛불에 참가해야 돼서. 근데 그게 사실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주 올 수도 없는 건데, 그먼 길을 헤쳐서 조국의 동포들을 응원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나라 걱정을 심하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제가 설득한 논리가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문제는 터지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인의 대표가 돼버린대요. 니네 나라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왜 일어났어? 무슨 일이야?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끊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라는 자격으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 동포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제 시위를 계속하는 거.
이게 이해가. 이것도 이것도 한 예를 들면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 네. 엄청난 많은 이제 동포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시위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 투쟁은? 네, 열심히 했죠. 해외에서. 그런 역사를 따지면 60년, 7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더 옛날부터 있었죠. 아, 더 독립운동도 독립운동 때 봉기민족 그 DNA가 네. 쉽게 안 없어지나 보네요. 아, 그래요. 독립운동 때부터도 계속 줄기차게 척척 쌓여 있었던. 그래서 네, 이게 신기했습니다. 세계 이런 유해 민족은 거의 네. 뭐 찾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주의가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폐교된다고 하면은 막 그 생활하시다가도 엄청 힘 모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도 뭐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유지하고픈 뭐 그런 마음도 나라 사람. 있지 않을까? 우리에 싶네요. 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게 있죠. 그게 다른 나라는 이제 시민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주인이에요. 네. 우리는 교육을 받진 않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교육 안 받았죠. 시민 교육. 해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열받기만 하고. 그런데 교육받지도 않아도 다 네. 생활적으로 내려오는 그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 전래동화처럼 항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동포분들께서 영상 보시면 아 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 마음이 들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하시는 건지 꼭 달아주시죠. 왜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